그러면 최초의 의사는 언제 어디서 나타났어요? 한국인으로 최초 의사는 놀랍게도 서재필입니다. 우리가 서재필은 너무 잘 네, 알지 않나요? 그럼요, 네. 그럼요. 그런데 우리 한국땅에서 의사로 활동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인 병원도 하고 병리학자로 활동을 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잠깐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죠. 그때는 8순이 넘었으니까. 그래서 한국 땅에서 의사로 활동한 적은 없다.